생각해보면 예술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어느 좁은 골목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때로는 한적한 시골 마을 담장도 멋진 캔버스가 되죠. 다정한 이웃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곳에 생긴 특별한 야외 미술관으로 안내합니다. 금산군 양지리에 위치한 장동이 마을. 울창한 두구루에 팽나무가 제일 먼저 반겨주는데요. 이 팽나무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에 들어오니까 이 나무가 눈에 띄는데요. 네. 이게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구루가 붙어있네요. 네, 두구루가 붙었어요. 150년 전에부터 있는데 두부가 이렇게 있는데 두부 중에서 안식구가 돌아가셨대요. 아내가 죽고 팽나무를 심은 남편. 이후 한몸처럼 붙어 자라는 열리목이 됐죠. 금실 좋은 부부의 사랑을 기억하는 마을의 보물입니다. 전설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나무의 모습이 부부처럼 서로 꼭 붙어있는 것 같아요. 둘이 꼭 붙어있는 것 같죠. 최근 장동이 마을에 새로운 보물이 생겼다는데요. 마을 회관에 그려진 대형 그림. 이건 농악대 아닌가요? 보고만 있어도 풍물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너무 흥겹고 좋은데요. 예, 좋죠. 작가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주 멋있게 잘하시더라고요. 진행을 한 사람마다 참 좋다고, 그 엄청나게 좋다고. 저 안에 들어가시면 작가님이 계십니까? 한번 가보세요. 진짜요? 예. 빨리 가봐야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벽화를 그린 주인공은 금산에서 활동하는 연상록 작가입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에 너무 아름다운 벽화들이 눈을 사로잡아서 어떤 작가님일까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2021년 1월서부터 4월달까지 총 4개월간 저희들이 제작한 그 결과물들을 지금 보시고 오신 겁니다. 지난 봄 장동이 마을을 찾은 34명의 지역 작가들.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노후되고 낙후된 도시나 농촌에 이러한 곳들을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정서를 담아서 그림으로, 작품으로 제작하는 게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달맞이 축제가 열렸던 장동이 마을. 농악대 길놀이도 신명나게 펼쳐졌죠. 그 정겨운 풍경이 마을 회관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개성 있는 작품으로 표현한 예술가들. 덕분에 마을 곳곳이 화사하게 색연장했는데요. 마을 살림을 복원하던 오래된 창고엔 이제 수많은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떼들이 정말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너무 생동감 있게 헤엄을 치고 있는데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하나도 비슷한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이렇게 좀 다르게 제작된 거는 작가 선생님들마다 그 개성과 손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하게 물고기가 제작되지 않았을까. 먼지 쌓였던 시멘트 벽면을 투명한 물속 세상으로 꾸몄고요. 둥근 보름달도 설치했습니다. 저 보름달을 의미를 둬서 보름달 형상을 좀 만들어놨고요. 또 이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하나로 모여서 화합, 또 다산, 다복, 번영, 번창하기를 뜻하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물고기 부조로 해서 이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마을 축제가 있는 날이면 이곳에서 가마솥밥도 지어 먹었다죠. 장동이 마을 주민들의 손때 묻은 세간도 개성 있는 작품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가들 한 분 한 분마다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있는 그대로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작가의 감성과 아름다운 그 작품들을 매치시킬 건가 하는 것들이 사업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가장 큰 고민이고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명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합심해서 서로 좋은 결과물로 이렇게 탄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평범한 일상에 예술이 찾아오면서 몰라보게 달라진 동네. 또 다른 마을 미술관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요즘 대화동 골목은 알록달록 예쁜 도자기 문패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대화동의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을 대표하는 조각가 성도형 작가입니다. 오다 보니까 그 문에 있는 명패부터가 남다르다는 네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골목길 그 이름이 늘 봄이 있길이에요. 그래서 늘 봄이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컨셉으로 조금 화사하게 이제 진행이 됐었고 예전에 공공미술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 많이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완전히 새로 다 이렇게 없애고 새로 다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조금 수리할 것들은 수리를 하고 보충을 해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그런 컨셉이 조금 더 강조가 됐던 것 같아요.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39명의 예술가들이 대화동 골목을 찾았습니다. 상징적인 조형물과 대화동의 이야기를 그린 벽화들로 골목을 채워나갔죠. 덕분에 주민들은 늘 다니는 길인데도 자꾸 걸음을 멈추게 된다는데요. 오늘도 마을 자랑하시느라 바쁜 것 같죠? 굉장히 이렇게 좀 어둡고 칙칙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벽과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너무 환해졌어요. 환해져가지고 이 길이 굉장히 예뻐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기분이 좋아요. 또 다른 골목엔 흙으로 만든 장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꽃을 심은 화분이네요. 선인장도 실려져 있네요. 옛날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작가분들이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이런 장화를 만들었어요. 거리 곳곳에 등장한 수많은 장화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고 비 오고 이럴 때는 장화가 없으면 일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좀 우스개 말로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는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동네 분들한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이런 장화를 만들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옛 이야기가 신박한 아이디어가 된 셈이죠. 이 귀여운 장화 작품엔 대화동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정이 가죠. 아무래도 그냥 남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둔 것보다 본인이 다 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그림 그려서 한 것이라 훨씬 더 정감이 가고 애착도 가고 그렇습니다. 가까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한때 활기 넘쳤던 동네.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의 바람은 잠잠해졌죠. 예술가들의 애정어린 손길로 탄생한 특색 있는 작품들. 대화동의 새로운 명물이 되어 조용했던 골목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 미술관에나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작품인데요? 네, 이게 이 작품이 제목이 아마 상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서로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서로 같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우리 사회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단순히 예쁜 작품들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나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대화동 골목에 생긴 특별한 야외 미술관. 소문 듣고 찾아오는 관람객들도 제법 많다는데요. 여러분, 마을 놀이터에도 꼭 가보셔야 해요. 무브, 무브! 네네네. 뭔가 노란 등대가 있는 등대 공원인가요? 예, 여기가 동네 분들은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와! 아니, 등대가 있네요? 네, 몇 년 전에 여기 이제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라는 여기 공원이 조성이 됐어요. 그때는 이 이제 등대가 이제 입체로 된 게 없었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림으로만 있었는데, 조금 이제 등대공원답게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등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길을 잃지 않도록 불을 밝혀주는 등대. 도시를 찾아온 이 노란 등대엔 대화동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마을을 안아주고 좀 포근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주위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쭉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타박타박 걸으며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정한 이웃들의 삶과 마을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곳. 우리 동네 야외 미술관으로 가을 소풍 어떠신가요?